5월 28일 화요일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유럽 증시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난주 중국과 미국발 악재 탓에 하락한 증시에 반발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독일과 프랑스는 각각 0.87%, 0.97% 상승했고 영국은 스프링뱅크 홀리데이를 맞아 휴장했습니다. 뉴욕 증시도 메모리얼 데이를 맞아 휴장했습니다. 중국의 인민일보가 최근 제기된 4조 위안 규모의 경기부양 재추진설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낮다면서 진화에 나섰습니다. 인민일보는 27일 해외판에서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경기부양으로는 구조적인 모순을 해결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대규모 경기부양책이 다시 추진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과 중국이 27일 태양광 관련 무역 분쟁 해결을 위해 비공식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다음 달 5일부터 잠정적으로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으며 이후 최종 관세율을 조율하기 위한 공식 협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일본 은행 내에서 2년 내 물가 상승률 2% 달성에 대해 비관론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7일 공개된 지난달 일본은행 금융정책결정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두 명의 위원은 인플레이션 기대가 물가 상승으로 연결될지 매우 불확실한 점을 들면서 이러한 목표는 달성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예감 김보람입니다. 앞서 미국은 메모리얼 데이로 휴장했습니다. 유럽 증시에서도 영국 증시는 공휴일을 맞아 휴장을 했는데요. 네, 그런 가운데 개장된 나머지 유럽 증시는 상승으로 마감됐습니다. 프랑스와 독일 증시가 1% 가까이 올랐는데요. 네, 그동안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한편 어제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속에 1980선 부근에서 마무리됐고 코스닥도 상승으로 마무리됐는데요. 오늘장 흐름은 어떻게 전망되고 있는지 전략과 관심 종목까지 챙겨드리겠습니다. 굿모닝 대박예감 2부 시작합니다. 먼저 글로벌 마감과 이슈에 따른 오늘장 영향을 점검하면서 관심 종목까지 살펴보는 이상로의 모닝 브리핑부터 함께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 증시는 휴장이었고요. 영국 증시도 휴장이었습니다. 나머지 유럽 증시들 상승으로 마무리됐는데요.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미국 증시 그리고 뭐 영국 증시가 쉬게 되면 사실 할 말이 많이 없습니다. 예. 할 말이 많이 없었고 대신에 독일을 오늘은 좀 더 집중적으로 조금 더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예. 독일 같은 경우에는 0.9% 정도 상승 마감을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프랑스 증시 같은 경우에도 0.9%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법유로권 지수가 지금은 0.3% 정도 오르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하루만 보면 올랐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뭐 영향이 많이 미쳤구나 보실 수가 있겠지만 중요한 부분은 저번 주에 많이 내려갔다는 거죠. 저번 주에 많이 내렸기 때문에 오늘은 거기에 대한 반발 매수세라고 조금 표현을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영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거래량이 대부분 다 영국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영국 증시가 쉬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한번 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은 저번 주에 이만큼 많이 빠지게 됐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중국의 경제 성장에 대한 부진이었죠. 그래서 유럽과 중국은 우리와 별도로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물건을 대부분 다 유럽에서 수입을 하고 아니면 받고 주고 이런 형식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형식에 의해서 지금은 중국의 경제 성장 부진이라는 것 자체가 유럽은 상당히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이런 우려감이 좀 작용했다고 보시는 게 좋겠고요. 또 한 가지가 더 있었죠. 바로 미국 증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금 자산 매입 축소 우려감 자체가 존재하면서 아 돈을 여기서 줄이게 되면 유럽에도 큰 타격이 있겠구나. 이런 어느 정도의 어불이 있으면서 증시 자체는 조금 더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오늘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고요. 반등이 나왔던 가장 큰 이유를 본다면 일단은
현재 독일을 방문하고 있는 리커창 총리 때문이겠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 뭐 가장 유명한 뭐 말귀를 한 게 뭐 말씀을 드린다면 진핑민 거창스라고 하죠. 그만큼 지금 같은 경우에는 평민을 어느 정도 이롭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수를 조금 더 다지겠다 이런 뜻인데 그만큼 리커창이 가지는 그런 부분 자체가 상당히 크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계적인 흐름도 자체도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는 모습이 아니었나 그렇게 좀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지금 리커창 총리가 가서 지금 태양광에 대한 덤핑 규제에 대해서 독일을 조금 반대를 하고 있죠. 당연히 독일에 방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는 절대로 나쁜 말을 하기가 어렵죠.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한다면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크다.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외교적인 합의점을 찾을 때 다시 한번 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나타날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우리가 분봉상으로 독일 증시를 한번 같이 보시면 특별한 지금 하단 자체, 상단 자체가 지금은 8,300포인트가 정도 됐었는데요. 이 부분 자체가 지금은 뚫었다고 보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만큼 영국 증시나 아니면 미국 증시가 어느 정도 방향을 찾고 난 다음에 독일 증시나 아니면 프랑스 증시도 따라갈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유럽 증시 상승, 그동안의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 플러스 그리고 중국과의 경제 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라는 정리까지 들어봤는데요. 이어서 오늘장의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장 키워드는 뭐 금값에서 한번 뽑았습니다. 예. 그래서 신혼부부들도 결혼 앞둔 어느 정도 그런 분들도 상당히 금값에 민감할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금값에 대해서 지금 금이 이렇게 많이 떨어지면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네. 일단 금펀드 같은 경우에 손해를 상당히 크게 보고 있죠. 그만큼 연초 대비 그리고 2년 내 최저 수준까지 지금 금값이 내려왔던 상태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금값이 비슷하게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라는 걸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금값이 이렇게 떨어지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미국과 유럽 그리고 일본의 양적 완화 정책이었죠. 그런 부분이 돌면서 그만큼 위험 자산으로의 회귀 현상이 두드러졌다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금에 대해서 지금 추가적인 매수를 하는 나라들 한번 살펴본다면 러시아라든지 아니면 카자흐스탄 그리고 아제르바이잔 같은 중앙은행에서 지금 금을 다시 한번 더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 세 나라의 공통점은 이머징 시장이라는 거죠. 그만큼 선진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벌써 위험 자산으로의 회귀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상태고 거기에 대해서 이머징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경기 부양 자체가 지금 안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안전자산으로의 회귀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도 빈익빈 부익부가 그대로 현실에 반영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이 조금 나타나고 있는 게 바로 금값의 추이와 미국 증시의 추이가 아니었나 그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 금가 같은 경우에는 4월 내 지금은 2년 내 최저 수준까지 내려왔는 만큼 여기서 과연 반등을 할 것이냐 이런 분위기거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미국의 만약에 자산 매입 축소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적으로 뉴스가 나오게 된다면 금값은 여기서 반등할 여지가 상당히 높다고 좀 표현을 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중국의 내수적인 부분 자체가 지금은 금값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일본 증시 같은 경우에도 자산 매입 축소 우려감이 돌면서 7%가 빠지는 결과치를 나타냈거든요. 그만큼 미국에서 거의 시한폭탄을 갖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좀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런 부분을 본다면 경제지표만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주가 추이는 해결할 수가 있겠지만 금값 자체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의 여러 가지의 투자 심리 자체에 작용하는 게 바로 금값이기 때문에 금값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느 정도 지금 헤지펀드사들도 못 건드리는 게 바로 금값이죠.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한다면 여기서 반등 추이 자체를 우리가 한번 고민하시기 전에 미국 증시가 여기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지 아니면 하락을 하는지 한번 보시고 난 다음에 미국 증시와는 분명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게 금값이라는 걸 다시 한번 더 좀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금값의 반등 추이를 고민하기 전에 미국 증시 흐름부터 점검한 뒤에 투자를 해보자라는 말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끝으로 관심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입니까? 네, 오늘은 좀 중소형주 중에서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네. 상당히 저렴한 가격 3,000원대에 지금 머물고 있는 동양강철이라는 그룹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동양강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동양강철이 어떤 회사지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실 건데요. 이름에서 묻어 넣듯이 왠지
왠지 뭐 금속 업종에 종사할 것 같고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가장 크게 이슈가 되는 부분은 바로 알루미늄 외장재죠. 알루미늄 외장재가 어디에 쓰이냐? 바로 우리 곁에 있습니다. TV를 보시면 겉에 베젤이라고 우리가 흔히들 표현하는데요. 그 베젤 부분을 만드는 회사가 바로 동양강철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2011년 하반기부터 이제 베젤을 만들기를 시작했죠. 그런 부분 자체가 지금까지도 어느 정도 실적에 기인하면서 동양강철이 이만큼 올라오는 계기가 되었지 않나.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주가 추이를 보시더라도 2013년부터 지금 갑자기 오르는 모습이 좀 나타났었고요. 그만큼 2012년도까지는 베젤에 대한 부분 자체가 매출에 크게 영향을 못 미쳤다는 거죠. 하지만 어느 정도 TV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더 크게 오를 수 있는 게 바로 동양강철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TV 디스플레이 부분이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했는 실적 부분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만큼 지금은 그전에 원재료였던 소재 분야에 집착을 했다면 지금은 다시 한번더 가공, 알루미늄 외장재로 넘어가면서 여기에 대해서 매출처를 확고히 다지는 게 동양강철의 매출 구조라고 조금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런 구조 이면에는 또 베트남 법인에 대한 원가 절감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매출보다도 영업이익이 좀더 높게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은 당연히 베트남 법인이 활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가가 상당히 낮다는 거죠. 베트남은 인건비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구조적인 부분을 위해서 지금은 다시 한번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지금은 시청자분들이 보시다시피 박수권 상단을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한번 더 내려오는 그런 단계인데요. 제가 보는 관점은 조금 다르게 보겠습니다. 지금 자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박스권 돌파를 못했다는 것은 회의크성의 그런 물량일 수도 있고, 그래서 하단에 일부러 이 하단 거래량을 다시 한번더 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아닌가, 그렇게 좀 표현을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 매수가를 한번 잡아본다면 우리가 3,080원 정도 오늘 가격이죠. 이 가격대에 매수가를 조금 더 대응하시는 전략, 괜찮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하단에 한번 보시면 지금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940원 정도로 보시면 좋겠는데 21선이죠. 21선을 안 무너뜨리면 그때는 좀 보유를 하시자. 그래서 지금 차트상을 보더라도 11선은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어느 정도 좀 강력하게 들어가는 부분은 앞서서 어느 정도 물량이 확보된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 자체를 매수권으로 한번 보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들어가자는 그런 전략이고요. 그래서 1차적인 목표 같은 경우에는 상단에 3,300원까지는 조금 홀딩을 하시면서 단기적인 트레이닝 관점으로 대응을 하셔도 무방하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동양강철 지금 가격대에서 매수 가능하겠다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 가격은 3,300원.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제시해 주신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테마주에 대해 집중 분석해드리는 최병곤의 종목박사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오늘 분석해볼 테마는 어느 쪽인가요?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남북 경협 관련주인데요. 예. 그 남북 경협 관련주는 사실 그 2000년대 초반이나 그 남북 관계가 항상 한창 좋을 때 주가가 많이 올랐던 종목군인데요. 그만큼 이제 남북의 협력 관계가 지속될수록 주가의 상승이 지속되는 종목군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같이 이제 뭐 개성공단 폐쇄라든지 아니면은 남북 관계 경색 이런 상황에서 주가의 움직임이 나오기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구조에 있습니다만은 아이러니하게도 요즘 같은 경우에 오히려 그 전쟁 관련주나 이런 종목군들은 조정을 받는 반면에 이런 남북 그 경협 관련주는 오히려 상승세를 타는 이런 좀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 자체는 좀 복잡하게 돌아가긴 합니다만은 그 투자자들의 어떤 그 일반적인 상식선의 흐름을 좀깬게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 남북 경협 쪽보다는 실질적으로 실적이나 아니면은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호조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상승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전반적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상황이 안 좋을 때도 오히려 주가는 상승세를 타는 모습을 본다라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대립관계나 상식적인 선에서의 진행보다는 그 실질적으로 실적이나 아니면은
앞으로의 기업 전망이나 이런 쪽에 좀더 포커스가 맞춰진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그래서 외부적인 요인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기업이 좋다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또 추세가 좋으면은 적극적으로 좀 투자를 해보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전체적으로 종목군에 대한 부분을 보면은 눌림목 시에 매수 타이밍을 노리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관련 종목들의 전체적인 진행을 보시면은요. 우선 재룡전기라는 주식이 최근에 이제 상승세를 계속 타고 있습니다. 2,000원대 후반에서부터 지금 거의 5,000원 근처까지 한번 올랐던 상황인데요. 최근에도 좀 조정을 받고는 있습니다만은 조정이 나온다면 또 다시 저점 지지를 받고 상승세를 탈 수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또 전통적으로 남북 경협 관련주로 분류가 됐던 재룡산업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신고가 경신을 계속하면서 돌파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역사적인 신고가를 경신한다고 할 정도로 진행이 좋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기업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든지 또 앞으로 기업의 성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또 이화전기 같은 경우에도 전통적인 남북 경협 관련주로 분류가 되는데 요 종목도 최근 들어서 이제 유상증자 이후에 400원대에서부터 800원대를 넘어설 정도로 상당히 좀 상승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 남북 경협 관련주들의 상승은 좀더 지속되지 않겠나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남북 경협 관련주 말씀해 주시면서 눌림목을 공략해 보자. 관련 종목으로 재룡전기, 재룡산업, 이화전기 등을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지난 종목 AS를 받아보겠습니다. 13일에 말씀해 주셨던 LG전자인데요. 8만 원대 부근으로 내려왔다가 어제 장에서는 3% 정도 반등을 보여주더라고요. 앞으로 LG전자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LG전자는 사실 8만 원대 초반권에서 바닥을 한번 짚지 않겠나라고 예상을 했던 네. 부분이고, 또 앞으로 뭐 스마트폰이나 이런 쪽에 아직까지는 전망이 밝은 점을 감안한다라면 조정 시 매수 타이밍을 보시는 게 맞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는데요. 기관들의 매도가 좀더 지속되면서 한번더 추가적인 하락이 한번더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8만 원권 근처를 찍는 모습이 나왔었고, 장중에는 8만 원을 살짝 깨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조정을 이미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조정 자체가 좀더 깊어진다고 하더라도 관점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일단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반등의 강도가 중요하겠고요. 반등을 하고 나면은 이제 대략적으로 8만 6천 원 정도 여기를 돌파를 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중기적으로 추가 상승이 나올 것인지 아니면은 다시 꺾어질 것인지가 결정이 날것 같습니다. 수급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썩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수급이 개선되기 시작하면서 주가의 상승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 갖고 지켜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8만 5천에서 6천원대 정도의 돌파 여부를 보신 다음에 계속 들고 갈지 말지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뭐 거기까지만 간다고 하더라도 매수가에서 큰 손해를 보지는 않기 때문에 수익을 낼수 있기 때문에 차분히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G전자 AS를 받아봤고요. 이어서 관심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관심 업종은 남북 경협주였는데, 오늘 관심 종목은 어떤 쪽인가요? 예, 관심 종목은 전쟁 예. 관련주입니다. 근데 사실 전쟁 관련주라고만 평가를 하기에는 종목이 좀 내용이 좋은 편입니다. 스펙코인데요. 사실 그 스펙코는 그동안 이제 전쟁 관련주로만 분류가 되면서 상당히 급등세를 탔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4월 10일을 기점으로 해서 주가가 그동안 조정을 계속 받았었고, 그러면서 고점 대비해서 이미 반토막이 난 상태입니다. 사실은 과거에 이제 전쟁 관련주라는 부분 때문에 좀 거품이 끼어져서 주가의 상승이 과해서 그렇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전쟁에 대한 부분에 어떤 수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전쟁 관련주로만 분류를 할 것이 아니라 실적 우량주로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작년에 연 매출이 550억대에 달하고요. 지금 현재 시가총액은 400억대 수준이기 때문에 또 순이익도 지금 현재 40억 근처로 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실적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 정도면은 그렇게 고평가가 아니고 어쩌면 저평가라고도 할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수 있고요. 또 플랜트 부분에서 지금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두달 연속 조정을 계속 받은 상태라면은 한번쯤은 반등 포인트를 한번 노려볼 만하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매수가는 3,200원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목표가는 3,700원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2,900원 정도 잡으시면 무난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 스페코였는데요. 이 종목은 포트폴리오에 편입되지는 않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병곤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송촌놈 신창원 대표의 증시 타파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신창원 대표님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보람 앵커님.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자 여러분. 청송촌놈 신창원입니다. 네, 어제 아시아 증시가 대부분 오르는 사이에 일본 증시만 3% 정도로 급락하더라고요. 앞으로의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전체적으로 저는 뭐 주식이 조금 조정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제 저는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첨차가 뭐, 청개구리 같죠? 청개구리 같다. 이제 첫 번째 조정받아야 되는 이유가 이제 기술적 분석적으로 볼 때, 일단 지금 캔들 자체가 선반영, 이제 아일랜드 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아일랜드 갭은 주가 자체가 일단 한번 쉬어가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선반영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이제 한번 수익을 말하다 상세하게 하겠지만, 지금 일단 120일 이평의 지지가 계속 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여기 221 입변까지 한번 달려야만이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확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이제 있지만 이제 첫 번째 기술적 분석적인 그런 면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제 첫 번째가 이제 기술적 분석이고 두 번째가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선물의 이제 그 미결제 약정 부분입니다. 선물의 미결제 약정이 지금 사상 최고를 갖고 있어요. 아직까지 뭐 한 8,000개, 미결제, 이제 한 11만 개, 뭐, 이렇게 갖고 있는데, 그래서 선물의 미결제 약정 이 부분이 너무 좀 과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또 뭐, 있습니다. 그래서 장이 지금 한 10일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선물의 미결제 약정이 크게 줄지 않는다는 것은 한번, 장 자체가 제가 볼 땐 눌림을 크게 한번 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세 번째가 이제 그 글로벌 증시가 헉헉거리는 그런 모양이 뚜렷하게 보이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나라 증시 중에는 가장 삼성전자의 이제 외국인 비중이 제일 낮다. 지금 삼성전자가 전부 기관 힘으로 이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시가총액이 한 2% 정도 되는데,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좀 등한시한다.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조금 문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시가총액 20%가 빠져가는 상태에서 힘이 없는 상태에서 장 자체가 추가적으로 상승하기에는 좀 부담스럽다. 이 말이 뭐냐면 좀 그 가격이 매수 가격이 외국인들이 매수를 적극적으로 하기 위한 메리트가 제가 볼 때는 220일 이평 지금 자리에서 저는 뭐 1950포인트로 살짝 깬다 이 가격대인데 이 가격대까지 갈 때까지는 주가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조금 계속 쉬어가는 그런 장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21일 평이 이제 급격히 상승했죠. 21일 평이 이제 여기서부터 상승했습니다. 21일 평이 급격히 상승했는데 상승할 때 하고부터 이제 둔탁해졌어요. 굉장히 둔탁해지는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근데 뭐 둔탁해진 이유가 여러 개 있지겠지만 근본적으로 이제 60일 평입니다. 60일 평 자체가 지금 굉장히 없어지는 갠들들이 굉장히 고점에 있어요. 고점에 있다. 이렇게 보다. 지금 아직까지 제가 이제 저번에 이제 보름 정도 있어야 된다 했는데, 아직까지, 이제 60일 평 자체가 한 주 이상, 더 하락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60일 평에 도전하지 말라는 속설이 있듯이, 60일 평이 떨어질 때 주가 힘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금 주가가 이제 CCI, 이제 이동 평균의 이제 결정 구조죠. CCI가 보면 과열 진입에서 이탈하는 그런 모양이 확실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장 자체가 누가 뭐래도 쉬어가는 장세다. 그렇지만 전체 포지션이 뭐 푸짜리냐 그거는 아닙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이 뭐 쉬어가라는 말과 빠진다는 거는 생각이 틀립니다. 이제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제 소위 말해서 뭐 가물에 콩 나듯이 설금설금 힘이 없다. 그지 장 자체가 확 막 빠지고 이거는 아니다. 그렇지만 지금 굉장히 이제 221평이 급하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한 250 전후에서 한번 부딪히지 않을까. 250캡에야 뭐 지금 지수에서 한 30포인트 빠지는 그런 지수이기 때문에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된다. 그렇지만 저는 같으면 현금은 비중을 조금 많이 늘리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일목균형표 본적으로 보시면은 이제 가장 문제되는 게 이제 전환선과 기준선의 이제 괴리율이 너무 크다. 괴리율이 크면 일단 괴리율을 좁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제 어제까지도 이제, 어제도 주가 상승했는 게 이제 선행 스팬 1이죠. 선행 스팬 1이 상승하면 주가가 일단은 상승한다. 이제 선행 스팬 1이 신고가로 상승했고, 신저가로 상승했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선행 스팬 1이 상관없습니다. 상관없고, 오늘부터는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기준선이 계속 상승을 해요. 예, 기준선이 오늘부터 이제 상승을 겁나게 합니다. 보통 이제 기준선이 전환선이 상승해서 기준선이 3일 연속 상승할 때 이때 이제 주가가 상승하면은 신고가 되고 탄력이 좀 만약 상승하지 못한다면 주가 자체가 굉장히 어두워질 가능성이 높다. 이 말은 뭐냐면 이번 주 자체가 확인하고 가도 된다. 확인한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지 2000포인트 이상에서 아예 공격적인 매수가 위에 올라가 공격적인 매수를 하든지 아니면 제가 볼 때는 1950 하방에서 지지를 보면서 기준선의 지지를 보면서 매수하든지 선택해야지 이 중간에 선택은 중간에는 좀 수수방관하는 게 좋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간 뭐 외국인과 기관들은 사생결단식이죠. 이번 천물만큼 외국인과 기관이 사생결단하는 걸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굉장히 이제 이번에 외국인도 임전 못해. 기관도 임전 못해 하는데 어쨌든 간 외국인보다는 기관이 돈을 먹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이제 선물 평균 가격이 뭐 여러분도 알다시피 258 전후거든요. 그래서 선물이 258 이상이기 때문에 기관들이 계속 먹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자리에서 사생결단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좀 지켜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어쨌든 간 장 자체는 제가 볼 때는 뭐 빠지지도 않고 오르지도 않는 양극화 현상이 계속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참 잘 주식 종목별로 답답하죠? 뭐가 뜨는지를 모를 만큼 답답한 그런 국면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예, 선물 보시면 선물 자체가 계속 이제 편안태형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편안태형이 굉장히 힘든 편안태형이죠. 이 페난트형이 가는데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맴을 뚫고 코를 걸면 물리는 그런 부분인데 이럴 때 속 여러분들이 미결제약정 공부를 꼼꼼하게 해야 된다. 이 미결제약정의 공식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미결제약정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화수일 저녁 9시에 인터넷 강좌가 있으니까 서울경제단 저에게 연락 주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고 지금 자리는 페난트형인데 페난트형 자체가 지금 2단 상승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조금 횡보하는 그런 국면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 적극적으로 매도하는 것보다 매수하시는 것보다 좀 쉬어가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보시고요.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일본 증시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렸죠. 일본 증시는 저는 여러분들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조정을 확실히 받을 것이다. 그리고 13,500까지 갈 것이다라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증시는 조정을 좀 추가적으로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고요. 일본 증시의 하락 때 우리나라가 최저 횡보는 합니다. 그렇지만 일본 증시가 13,500 하방 이탈할 때는 우리나라 증시도 일본 증시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 그리고 어제 미국 지수와 영국 지수가 이제 쉬었습니다. 쉰 상태에서 도이치 지수가 굉장히 폭등 상승을 많이 했는데 갭 상승했죠. 갭 상승인데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저때 큰 영향을 못 줄 것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제가 볼 때는 오늘 우리나라 장도 쉬어가는 장세, 쉬어가는 장세다 이렇게 봅니다. 참 장 쉬어가는 게 제일 좋아요. 쉬어갈 때는 쉬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저 보시고요. 절대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는 무리하는 그런 장세는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참 가깝하죠. 주식이 여러분 많이 올랐는데 더 먼 게 없습니다. 이럴 때수록 냉철히 한번 뒤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푹 쉬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 아시죠?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정성전념 신청원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국내 증시 급락 가능성은 없지만 답답한 흐름이 이어지면서 수익 내기 어려운 자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쉬어갈 때다 강조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신창원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최명
최명석 멘토의 최강 종목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샘플러스 최명석 멘토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신나게 상큼하게 출발하는 최명석 소장입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주는 유성기업입니다.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회사입니다. 자동차 엔진의 핵심 부품인 피스톤링, 실린더 라이터, 캠샤프트 등을 생산하는 자동차 부품 업체로서 피스톤링의 경우 국내 시장 점유율 6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린더 라이더는 자회사에서 전량 공급받아 현대차, 기아차, 국내화의 알루미늄, 블록용 엔진에 독점 납품하고 있습니다. 선박 중성용 실린더 라이너는 개발하여 국내 선박회사 OEM 등으로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3년 연속 매출 증가 및 영업이익도 양호합니다. 유보율이 1,400%로 안정적인 회사입니다. 현재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바닥권에서 큰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용 및 신용빌도 양호합니다. 보유기간은 약 2주를 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4,100원에서 4,400원 사이 두 번으로 분할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목표가는 4,800원을 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4,000원입니다. 그 현재 현대차, 기아차 상승하면서 모든 부품주들이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뭐 평화전공, 화신이라든가 SL 등이 그 신고가를 가고 있는데 그 종목들이 갈 때 약간 따라잡으면 한 최소한 5%에서 10% 정도는 수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부품주 유성기업 오늘 관심 종목으로 받아봤는데요. 지난 5월 6일이었나요? 자동차 부품주 SL도 저희가 매수를 해서 수익을 많이 냈었죠. 이미 목표가 도달을 했었고요. AS 절반 물량 매도하자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18,000원대까지 육박을 하더라고요. AS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의 에이스 종목은 SL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추천해서 약 8% 수익을 드렸고 여기서 절반 매도를 드렸고요. 현재 17% 이상 수익 중입니다. 오전에 보니까 아까 보니까 한 2% 정도 호가창 상승 중인데요. 그러면 거의 20% 정도 수익이 나올 수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차 및 관련 부품들이 거의 신고가 상승 중으로 더 갈 수는 있으나 오늘부터 분할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욕심이 인생이나 주식을 망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적당한 수익이 때로는 정신건강에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지금 상승 중이면요, 뭐 큰 욕심 부리지 마시고 분할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있을 강연에는 가락시장역 롯데마트 3층에 있는 하이투자증권에서 있으니 수익이 안 나신 분,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신 분은 꼭 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에이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명성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5월 28일 화요일 증권사별 리포트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LIG 투자증권입니다. 게임비를 꼽았는데요. 국내 스마트폰 보급률 64% 육박하며 모바일 게임 산업 성장 및 안정적인 IP 보유에 따른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내 스마트폰 게임 시장보다 15배가 큰 글로벌 시장 성과에 주목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추천하면서 투자 의견 바입니다. 이어서 우리투자증권입니다. 두산중공업을 꼽았는데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와 이집트전력에너지부가 한국-이집트원전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일본 정부는 UAE와 원자력협력 관련 기술이전 협약을 체결하는 등 하반기 이후 해외 원전 수주 가능성에 따른 투자 매력이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투자 의견 바입니다. 다음은 현대증권입니다. 삼성전자를 추천하는데요. 갤럭시 S4가 글로벌 출시 4주 만에 1,000만 대를 판매했으며 갤럭시 S4 판매 속도는 갤럭시 S3 대비 2배 정도 빨라 향후 판매 속도도 기대된다는 점 강조합니다. 삼성전자는 중국향 중고가폰 판매에 호조가 기대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 바이로 유지합니다. 이어서 신영증권입니다. BS금융주주를 꼽는데요. 5월 정책금리 인하가 단행됐으나 금융채 금리 하방 경직성 흐름 그리고 조달 비용 감소, 성장 속도 조절 등을 통해 하반기 이후에는 마진이 안정화될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투자 의견 바이로 유지하고요. 목표 주가
19,000원 유지합니다. 하나투자증권은 한샘을 꼽습니다. 한샘의 3대 성장 유통 채널인 온라인, 직매장, IK유통이 올해에도 고성장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투자 의견 바이고요. 목표 주가는 4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은 LIG 투자증권 연결해서 오늘장의 체크포인트와 전략을 들어보고요. 관심 종목 자세한 설명까지 함께하겠습니다. LIG 투자증권 온라인 사업팀의 김관수 차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국내 증시 전략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요? 일단 뭐 투자분들 아시다시피 우리 증시는 아직까지 시장에서 강한 시세 분출의 모습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증시나 메모리얼들이 휴장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전체적으로 야간 선물도 좀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일단 유럽 증시가 이틀째 하락 이후에 반등의 모습은 보여줬지만 일단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에서 우리 증시 갖고 있는 위치는 아직까지 박수권대의 흐름을 이어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1년 8월 미증시 미국의 재정 위기로 인해서 급락을 준 이후에 현재까지 주가 배턴을 보면은 결국 1800선대와 2000선대 사이에서 이어지는 박스권 장세가 좀 지루하게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당분간은 이 박스권대를 돌파해주기 위한 에너지 충전 과정이 좀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위로는 역시 2000선이 넘어가면 매물에 막히고 또 1900선대 이하는 저점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장세의 모습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투자분들이 여기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벌써 5월달도 말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럼 6월달 새롭게 우리가 지켜볼 수가 있겠지만 이번 달 우리가 깨지 말아야 될 지수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1961포인트 월초 시초가입니다. 이제 월초 시초가를 지켜준다면 일단 5월달은 양선의 모습으로 저점 매수가 좀 살아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현 시점에서 주가가 크게 밀리지 않는다면 월초 시초가는 깨지 않을 수가 있겠지만은 그래도 전체적으로 이 지수를 지켜주면서 주가가 위로 올라갈 때 의미가 있는데 5일선이 일단 상승 전환되면서 월초 시초가 대비 양선의 모습을 보인다면 박스권 고점 때까지는 한 번 더 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전체적인 큰 흐름이 박스권 되기 때문에 위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크게 먹지 마시고요. 결국 위에서는 정리하는 마인드로 접근해 주시고 또 밑에서는 매수하는 그러니까 박스권 장세의 전형적인 흐름을 투자분들이 미증시라든지 유럽 증시를 보면서 아 이쪽에 주가가 급등했기 때문에 우리 증시도 급등해야 된다 이런 마인드보다는 결국은 박스권 장세의 흐름 속에서 현 주가 패턴을 좀 더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신규 편입 종목은 게임빌던데요. 자세한 이유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게임빌 같은 경우는 투자분들 알다시피 모바일 게임 업종의 대표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국내 스마트폰 시장 보급률이 벌써 64%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일단 게임을 중심으로 한 부가가치 창출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종목이고요. 특히나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역시 국내 스마트폰 게임 시장보다는 글로벌 시장에 대한 관심이 역시 가장 큰 종목이 아닌가 판단되고 있습니다. 일단 모바일 게임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이 뭐 종목별 장세에서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 결국 대세의 흐름이 결국 스마트폰으로 스마트폰에서 창출되고 있는 부가가치가 게임 업종이라면 결국 이 게임 업종에 대한 관심을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기술적인 분석을 본다면 일단 21선은 상승 기조로 턴을했고요. 또 5일선도 상승 기조의 모습으로 강세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관과 외국인 투자들 매수에도 좀 꾸준하게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가는데 벌써 일단 기관계 매수세는 아주 꾸준하게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수급은 살아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물론 가장 부담스러운 것은 단기적인 급등 이후에 차익 매물에 막히는 그런 모습인데 고점 돌파 이후에 단기 매물 소화 과정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만약 투자분들 관심을 가져준다면 12만 원권대 이하에서 일단 저점 매수 전략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또 직종 고점대가 14만 원권대에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저점에서 매수 전략 구사한 다음에는 앞에 지난 12월에 형성되어 있는 고점대까지는 한번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판단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 장세가 아직까지는 시세 분출이나 아니면 급등의 패턴보다는 종목별 장세를 흘러가고 있고 그리고 시장에서 지수보다는 종목의 흐름이 상당히 아직까지는 견조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체크하시면서 아직까지 투자분들이 뭐 풀베팅하거나 종목 비중을 많이 실을 때는 아니지만 종목별 장세로 이어지는 단기 매매는 계속적으로 가능한 그런 위치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매매 전략을 구사해줘도 무리가 없지 않나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LIG 투자증권의 김관수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환경 속에서 황제구리와 같은 대능력으로 최고의 투자 로드맵을 제시하겠습니다.
시장 출발을 24분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1976포인트로 약보합 출발이 예상되고 있고요. 현재 코스닥 어제 연중 최고치를 종가상으로 다시 경신을 했었죠. 오늘장에서 578포인트로 어제 종가보다도 1포인트 더 올라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장의 일정을 체크해보면서 대응 전략까지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양순모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양순모입니다. 네, 먼저 오늘장 일정부터 들어볼게요. 네, 오늘 한국은행의 5월달 금통위 이사록 발표가 좀 예정되어 있다는 점, 오늘 이것도 체크포인트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국내 쪽에서는 좀 특별한 이슈는 일단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국제 이약 품전이 오늘 예정되어 있는데요. 오늘부터 31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내외 이제 우수 의약품을 이제 소개를 하면서 전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그 국제 의약품뿐만 아니라 제약 화장품 기술전도 같이 예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안전한 의약품과 화장품 생산을 위해서 최신 기술 정보를 제공하면서 어쨌든 관련된 제품들, 뭐 제약과 화장품 포장기제에 들어가는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더불어서 이제 그 우수한 물류기기, 그러니까 뭐 분류 시스템이라든지 뭐 피킹 시스템, 운송 시스템, 뭐 지게차, 트럭, 뭐 이에 관련된 뭐 시스템 전시와 홍보를 또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국제 물류 기기전도 오늘 예정되어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해외 쪽에서는 미국 5월달 소비자 신뢰지수 발표가 예정이 되어져 있고요. 5월 달라스 연준 제조업 활동지표, 그리고 일본의 4월달 기업 서비스 물가지수의 경제지표 발표도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시황으로 빠르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시황 쪽에서 이야기 드릴 내용이 좀 많은데요. 지금 코스피 지수가 예상 지수가 1977포인트, 그리고 코스닥은 강보합 상태를 좀 출발을 좀 보여주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여전히 지금 시장은요, 제가 어제 주식 승천에서도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1970포인트에 대한 회복 시황과 그렇게 시장이 밀린다고 하더라도 크게 밀릴 것 같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더불어서 지금 시장의 외국인들과 기관 투자들도 방향성이 아직 세팅된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프로그램에 대한 매수세 우리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어제 우리 전일 기준으로 우리 시장을 한번 같이 놓고 보면요,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그 프로그램에 대한 매매 동향을 한번 체크를 해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역시나 어제 뚜렷한 수급 주체가 없자 프로그램 쪽에서 1130억 정도의 매수 규모가 잡혔다라는 부분들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왜 프로그램 매매에 대한 부분을 왜 봐야 되느냐라고 이유를 설명을 해드렸었죠. 바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도 지금 시장에 주도주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종목들을 밀고 들어가야 될지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오히려 바스켓 매매, 그러니까 동시다발적으로 코스피에 있는 15종목 이상을 동시다발적으로 주문을 넣으면서 어떤 특정 종목에 대한 밸런싱을 일정하게 맞추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 우리 글로벌 증시를 한번 놓고 봤을 때 불안한 움직임을 상당히 많이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한 가지 대표적인 예로 증시의 강한 흐름을 보여주었던 우리 일본 증시가 또 최근 들어서 강한 조정을 좀 보여주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도 이렇게 조정을 받는 것이 아닙니까? 라는 그런 많은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다만 일본 증시의 움직임을 놓고 보았을 때는 아직까지는 조정은 예상된 부분이었지만 지금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기는 조금 일러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었거든요.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지금 일본 증시의 동향을 놓고 본다면은 기술적인 상승이 나온 이후에 다시 한번 재차 하락을 보여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시점은 6월 중순과 6월 한 말 정도쯤에 한번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어지는 그런 시장이고요. 결국에는 우리 국내 시장도 이런 일본과 동조화 현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까? 라는 그런 질문에서는요, 코스피 지수는 하반 경직성이 꾸준하게 좀 강화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 시장이 강한 움직임을 보여줬던 뭐 전기전자 업종, 우리 뭐 삼성전자라든지 그 외에 여타 이제 그 2인자 종목인 LG그룹 관련주들도 하반 경직성을 조금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결국 전기전자의 기준을 놓고 보면 결국에는 코스피 지수의 가장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삼성전자, 약 우리 코스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약 한 20% 정도인데요. 지금 견고하게 지금 잘 박스권을 잘 버텨내주고 있고요. 그에 반면 지금 운수장비 쪽에서 좀 강한 상승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그 시황을 이야기하면서 만약에 현대차랑 기아차가 반등이 나온다면 시장이 좀 오히려 좀 불안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었는데 결국엔 이건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 시장이 기존 리더주들이 상승이 나온다면 오히려 시장 더 불안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수 트레이커 관련주, 증권주나 혹은 금융주 그리고 건설주들이 최근 장세에서 약세를 좀 보여주었던 만큼 오히려 시장이 조정을 받는다라면 이 지수 트레이커 관련주들이 반등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저는 오늘 투데이 전략에서는 금융주 쪽으로 수급이 좀 몰리는지,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투들이 집중적인 그 매수세가 나오는지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예상 시나리오를 잡는다면은 일단 시장은 전중 후약 장세가 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오늘 시초가부터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종목들 위주로 잘 지켜보다가 오히려 오후장에는 저가 매수에 대한 전략으로 한번 접근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양순모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굿모닝 대박 예감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올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